제가 보기에는 Y 쪽에 물으면은 어찌 보면은 성경적 개념 뭐 그것을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그쪽에 킹덤 컴파니 쪽에 치중돼 있어요.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지금 Y 쪽은.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Y가 성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Y도요. 그건 뭐냐면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CBMC 활동한 지 27년 됐습니다만은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CBMC 전도대에 뭐 전도 초청 만찬을 한다 하면 어떤 사람을 제가 초청했냐면 주로 이제 예수 믿는 제 친구들 또는 전문인들 제 친구 중에서 전문인들 초청을 했었어요. 뭐 변호사도 초청해오고 의사도 초청해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CBMC 원래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실업인과 전문인을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첫째 목적, CBMC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은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7, 8년, 9년 됐을 거예요. 8, 9년 전에. 저희 회사에 이제 거래하는 업체를 두 분을 제가 VIP 카드죠, 지금은. 전도 대상자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구매 담당 책임자하고 공장장하고 막 제 방을 막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전도 대상자로 VIP로 선정하고 6개월 동안 기도한 A 사장이 납품한 부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립상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 그게 이제 기계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나간 기계인데 약한 25억짜리 기계였었어요. 그게 기일이 굉장히 촉박했었는데 그 사람이 부품을 잘못 깎아오는 바람에 약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미 조립되고 다시 뜯어내는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저런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큰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 사람 이야말로 거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둘이서 와서 그냥 하는데 나는 좀 난감하더라고. 이 사람 전도 대상자에다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기도한 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씨앗이가 됐죠. 왜 그러냐면 뭐 벌써 그렇게 들어가는 거다 알고 있고 뭐 구매 담당도 엄포를 놨겠죠. 이제 거래 종료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오시라 했어요. 지방에 오시라 해가지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않고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품 만들어주세요. 이번 일은 잊으시고요. 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도록 했습니다. 공장장이나 구매 담당한테 품위를 올렸는데 제가 리젝트 시켜버렸죠. 근데 그분이 자연스럽게 전도 초청 만찬에 초청을 했더니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CBMC 회원이 됐고요. 예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분 때문에 성경적 경영에 대한 눈이 좀 떴고, 앞으로 더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는,
사실은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 때 한 번 나가주면은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지. 말씀 먼저 전하고 나중에 뭐 복받아도 나중에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릭 웰런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약 30년도 안 됐는데 3만 명 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CBMC도 이제 전도에 치중했으면 좋겠고 전도하는 방법은 CBMC 우리 비즈니스와 연결된 믿지 않는 우리 거래처, 우리 협력업체 사장님을 우리 VIP로 선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